손톱에 때 박히는 법. 일을 하다 보면은, 특히 자동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손에 때가 껴요.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때, 설마 때가 끼겠어, 손톱에?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때가 안 껴. 물을 만지는 사람들은. 근데 나처럼 이제 자동차를 만지거나 이제, 새 차가 아닌 이제 뭐 중고차 만지다 보면 손에 때가 들어와. 이게 시커멓게 때가 들어오거든, 이게. 그러면 어떡한다? 여기다가 일단 손을 일단 뜨거운 물에 불려. 뜨거운 물에 불려, 손을. 그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일단 좀 담가놔, 찬물에다가. 담가놓고 여기 칫솔에다가 치약 짜듯 퐁퐁을 짜줘요, 퐁퐁. 나는 이제 퐁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려서 짜야 돼. 돌려서 뚜껑 돌려서 짜잖아, 이렇게. 이렇게 짜잖아, 이렇게 치약 짜듯이. 그러니까 나는 그 퐁퐁을, 뭐라 그럴까. 내병님은 퐁퐁을 거기다 안 해. 그 샴푸 있잖아. 펌프 샴푸, 거기다가 넣어버려, 퐁퐁을. 그 다음에 이제, 한번 짜면 여기 묻는다고, 이렇게. 치약 양만큼 묻어. 그럼 이런 데를 박박 문질러. 그러면은,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안에 이게 때가 없더라. 내비 형님 봐봐. 자동차를 하지만 손이 깨끗하지. 응? 손이 깨끗해야 뭐 시오키도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하고 손이 깨끗해야 돼 임마. 여러분들, 동생들아, 손이 깨끗해야지 자동차를 한 다음에. 나는 여자들하고 옛날에 뭐 여자친구들하고 이제 연애질 할 때도 손이 깨끗했지. 지금 시가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손이 깨끗해요. 깨끗하니까 이렇게 시오키도 이렇게도 하고 하는 거지. 이게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이 지랄하잖아. 그러면 이게 여자들한테도 몸에도 안 좋고, 또 내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때가 많은데 코를 후비거나 또는 눈을 비비면은 그 세균에 그대로 감염이 돼. 자기 자신 깨끗해야지. 뭐 중간에 뭐 색들이 입혀서 미안하고 일단 칫솔로, 예? 퐁퐁을 짠 다음에 손을 좀 물에 담궈. 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때들이 이 안에서 고체로 굳어버린다고. 그러니까 다시 뭐좀 두서없이 봐서 미안한데, 물에 불리면 어떻게 됐어? 이게 안에가 뭐가 되겠어? 때가 죽처럼 돼버리면 칫솔로 막 흔들면 그냥 칫솔 갖다가 이닦듯이 여기를 틈새를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벗겨져.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호텔 잡고 뜨거운 물에 불리는 게 제일 좋긴 좋지. 이렇게 해줘야지, 이렇게 해줘도 좋아하지. 더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겠니? 와, 그런 사람들 안 만나. 여자들은 남자 만날 때 손부터 본다니까, 손부터. 난 항상 그 생각을 해. 자동차를 하면서도 나는 깔끔하게, 나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, 내비 형님은, 항상 손을 먼저 딱 보여줘요, 여자들한테. 여자들이 좋아하지, 손이 깨끗하니까. 손부터 봐야 돼. 손이 지저분한 새끼는, 뭐, 거시기는 어디다 다 지저분, 냄새나고 그래. 손이 깨끗해야 돼, 여러분. 이렇게 해서, 뭘로 이렇게 해야지, 요것도 되고, 이걸 뭐 손을 잡아도,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깨끗하지. 더러운 손을 잡아주면 누가 만지겠냐, 냄새 나는데. 깨끗하잖아. 뭐, 여러분, 하시는 일잘 되시길 빌겠고요. 뭐, 쌔뜨려서 미안해. 여러분, 사랑합니다.